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놓쳐버린 골든타임,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안타깝게도 이젠 익숙해진 모습들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비교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한사코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초 감염자에 대한 검사 요청을 제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경동가요? 여기요? 네? 경동? 네. 3차 1. 북위 34도 11분. 잠깐만요. 34도 11분. 종경 125도 55분입니다. 여기가 경동, 경동이던가요? 여기, 이게요? 네, 네.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격리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손씻기라든가 또 몇 가지 건강 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걸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감이 또 신종이 나왔다. 또 신종 플루라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독감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예방주사하고 거의 매년 연례행사같이 그런 독감이 터지고 그러는데 이번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에서 그 중동식 독감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돌아가면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오빠가 마지막이지.